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보따리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리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근데 기분이 좋은 반면에 많이 피곤해 하시고 이렇게 노곤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잠과의 사투를 벌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소희 아나운서는 요즘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요즘 잠이 막 쏟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서 우리 몸이 다시 생기를 활발하게 찾으면서 생기는 일종의 증상을 충곤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종의 인체 신비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일단 받아들인 자세가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좋고요. 그래도 이 시기에는 인체 비타민 소모 대사량이 3배에서 5배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른한 이 시기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산책할 때 음악을 함께 들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모실 손님도 음악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1세기 부르나 보따리 제자들, 오늘은 가수이자 찬불가 작곡가이신 이종만님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법 풍경소리에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면서 노래 만드는 이종만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종만 작곡가님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86년에 이종만과 자유인이란 이런 그룹으로 데뷔한 가수이시고요. 그래서 저도 낯이 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불가를 만든 찬불가 히트곡 제조기이신데요. 또 오랫동안 찬불가 복을 위해 좋은 법 풍경소리라는 이 불교적인 단체를 이끌고 계신데요. 먼저 이종만 작곡가님께서 긴 시간 인연을 맺어온 좋은 법 풍경 소리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저희들 그 좋은 법 풍경 소리는, 저희들끼리 이제 하는 이렇게 풀네임이 있는데, 네.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 좋은 법 풍경 소리 이렇게 네.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새는 많이 그런 질문들이 없어졌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 이렇게 포교하시는 단체가 있거든요. 예. 풍경 소리라고 예, 예. 그 단체하고 저희를 사실 많이 좀 이렇게 혼돈하신, 예, 혼돈하신 예, 예. 분들도 적지 않아 계셨어요. 그런데 일단 뭐 그 풍경 소리도 열심히 활동을 잘하는 단체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저희 좋은 법 풍경 소리가 창립 20주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좋은 법 풍경 소리는 정말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또 노랫말을 써주시는 분들, 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 또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 찬불가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어린이 찬불가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게 율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법회의 친구들이 막 율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노래 만들고 노래를 포교한다고 할까요? 알리게 네.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네. 처음에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네. 가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모습을 갖추게 됐죠. 네. 어느덧 그래서 20년이 네, 흘렀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불교 단체들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 경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저희 좋은 법 풍경 소리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재정이나 인력 등 전체적으로 그렇죠. 운영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초창기 많이 울었어요 진짜 네. 많이 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불교 관련 단체들이 저희 풍경소리뿐만이 아니고 네. 많은 단체들이 네.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네.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실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라주어야. 그렇죠. 다시 또 활동할 예.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원회를 조직하게 되고, 만약 뭐 후원을 좀 많이 그 부탁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뭐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좋은 자리 해주셔서 제가 펼쳐가겠지만. 네. 초창기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지나가면서부터 저희들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맨날 힘들다고만 하면 네. 이거 뭐하러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좀 재밌게 보자, 즐겁게 보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그거의 현실로 두고요. 네. 우리가 더 즐겁고 재밌는 일을 하자라고 그래서 많은 음악적인 변화 또 공연 같은 걸로 저희들이 활기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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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잠불가 앨범을 낸 가수이기 때문에 백팔도량 복악사에 목탁소리 해절한데 예, 백팔도량 복악사 이제 잠불갑니다. 예. 네. 예. 야, 저희 풍경소리에서 스카우트 해야 되겠는데. 예. 아. 이종만 작곡가님과의 만남이 무척이나 더더욱 저는 반갑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오늘은 잠불가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이종만 작곡가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불 포교사라고도 하시는데요. 이 애칭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에요. 네, 그 뭐냐면 잠불 포교사. 사실 제가 물론 이제 저의 성격이겠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을 내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불 포교사 하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안에 또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교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제가자들 분들께서 그 포교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교사단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큰 박수를 쳐드려요. 제가. 네. 근데 그렇게 보면 네. 저는 잘 노래를 붙들고 있다 할까요? 네. 노래하고 살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노래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지. 네. 또 노래를 만들면 그걸 잘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마치 율동으로 알려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참불 포교사니까 좀 무겁네요 제가. 예.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이 오늘은 좋은 날 이 부루의 명 참불가도 우리 저 이종환 작곡가님께서 만드셨는데요. 누구나 들으면 아, 이 참불가 아, 이 노래 하는 참불가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가수로서 작곡가로서 잠불가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사실 인연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네. 오묘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먼저 세상을 사실 떠났는데요. 네. 그 친구는 음악하는 저의 친구죠. 네. 학교도 같이 다니고 아주 멋쟁이 친구인데 그 유익상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있고 지금 불교음악계에 노랫말을 네. 아주 열심히 쓰는 아주 좋은, 아주 멋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황학현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다 친구들이고 또래니까. 네. 근데, 그런 장황한 얘기를 다 풀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좋은 친구인데,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이나 네. 저희 할머님께서, 우리 저희 할머님이 이제 황해도 분이신데, 네. 이남아 내려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검정 쪽에 살아서, 네. 그 두 분이 도선사를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땐 아마 저희들 불자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님들의 그 아주 소중한 그 마음들을 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심정적인 불자잖아요. 우리는 그냥 네. 어머님하고 할머님 그냥 그렇게 그냥 추하는 날 열심히 가셔도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참불가와 인연은 이제 우리 이 친구들하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뭐
제 거 하겠다고, 제 살랐다고 막 이렇게 막 겁 없이 다닐 텐데, 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즐겁고 재밌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 저의 생활은 주 무대가 이제 소위 여의도라는 데고요. 네. 네. 그리고 전 이 친구들은 이제 조계사에서, 선생님, 한 친구는 조계사 어린이법회 선생님을 했고, 한 친구는 이제 조계사에서 직원처럼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친구들 만나면 좀, 여의도에서 조계사로 넘으면 굉장히 좀 신선하잖아요. 네. 젊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이러고 저러고 있다가 아이들 노래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한 곡, 두 곡 만들어줬어요.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어린이 법회 하는 친구들이 한, 그때는 많았거든요. 네. 한 2, 3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연수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는데, 어디서 많이 귀에 익은 노래를 예. 이 양반들이 부르면서 율동을 하고 막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야,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하고 한다는 말이, 그 네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 거기서 사실 좀 짜릿한 게 왔죠. 감동을 받으셨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참불동요 창작곡집이라는 타이틀로 음반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풍경소리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1년에 두 장씩 올 초에 39집을 만들었고 네. 지금 이제 40집을 녹음 중에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펼쳐지게 됐냐면, 노래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교, 절에 계신 분들보다 음악을 만드는데, 녹음하는데 좀 더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잘 만들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뭐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친구들하고 몇 번, 뭐 적지 않은 시간이 갔는데, 그러면서, 네.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카세트 해놓고 기타 치면서 녹음해서 지네들끼리 거기다 녹음을 하더라고요. 예, 예.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복사라는 거예요, 자네끼리. 예. 그 제가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죠. 예. 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번 음반을 만들어보자. 예. 그래갖고 그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카세트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예. 제가 카세트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예.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 불교 학교. 그렇죠. 겨울방학이 되면 겨울 불교 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름 불교 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놀까를 이제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령 이제 뭐 대한불교 어린이 소년,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연합회 같은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동년이 돼버렸는데요. 또는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니 네. 또 뭐 이렇게 천태종의 뭐 열리회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그러면 그 타겟으로 해서 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서 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번 음반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음반 녹음할 때 어린이 목소리로 녹음합니까? 어른 목소리로 녹음합니까? 어린이로 하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어린이로 했다가요. 네. 그다음에 컨셉을 계속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왜냐하면 어린이 노래를 했다가 또 어린이와 선생님이 같이 하게 됐다가 예. 또 어린이가 바라보는 선생님의 이쁜 모습도 갔다가 예. 근데 좀 얘기를 좀 쭉 다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아마 요새 다 그럴 거예요. 한 요새 한 10년 전부터 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동요 안 좋아해요. 가요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동요 운동을 사실 하게 됐는데요. 네. 뭐냐면 이제 억지로 붙은 타이틀이에요. 사실 저는 타이틀 붙이는 거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신동요 운동을 좀 저희 풍경소리가 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요? 신동요. 신동요. 아, 신동요. 네, 네. 뭐냐면 가령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뜸북새니, 따오기 뭐 이런 것들은 네. 전통동요라고 치고 네. 또 이제 국악 멜로디에 국악동요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신동요는 조금 가볍고 어떻게 보면 좀 가요 같기도 하고 신나고 재밌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죠. 그러면 아까 오늘은 좋은 날 이건 어디에 해상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풍경소리의 하나의 큰 획이 되는데 예. 그건 동요하고 좀 다른 모습인데 예. 그러면 동요에서 잠깐 그쪽으로 가죠. 뭐 그쪽 얘기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위 이제 제 음악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이렇게 절지반 조계사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네. 저희 아주 멋진 파트너이기도 하고 좋은 친구인데 그 황학현 선생이 처음에는 어떤 가사를 하나 줬어요. 네. 가사가 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교적인 소양이랄까요? 공부가 좀 안 된 사람이니까 그 친구 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고
이게 모르면 뭐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니르바나가 뭐야? 그럼 또 그 친구가 막 얘기해 주고. 열반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좀 가슴에 확 와닿게 만든 노래는 사실 길 떠나자라는 노래예요. 네. 예. 그래서 길 떠나자를 우리, 참불가 하시는 분들, 젊은 층에서는 그 당시 많이 좋아했는데, 뭐 좀, 지금으로서는 좀 뭐, 옛날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같은 경우는 아마 스님 잘 아시겠지만, 사찰마다 어린이 청소년이 넘쳐났고요. 네. 청년회가 굉장히 잘 될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 될 때. 그렇죠. 지금 뭐, 특정 사찰을 거래는 하긴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마 어린이 법회가 20, 30명이 힘들 거예요, 각 사찰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200명, 300명은 금방이었거든요. 네. 뭐, 청년회도 뭐, 몇백 명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사실 만든 노래가 길 떠나자인데, 그 노래를 이제, 뭐, 그 청년회들 모임에 이제 뭐, 불려도 가고, 그래서 노래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굉장히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라는 곳에서 글쎄요 이렇게 다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월주 스님께서 총무원장님 하실 때인데 아주 저 굉장히 긴장했죠.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갔더니 아주 짧은 시간에 만남이었는데 예. 그 거사가 재밌는 노래를 만든다는데 신나고 재밌는 걸 좀 만들어봐라. 네. 열심히 하세요. 그게 네. 다였어요. 그런데 예. 내려와서 이제 밑에 또 큰 스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요지는 이거였죠. 야, 길 떠나자가 좋다. 네. 연등 축제를 하는데 좀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그런 노래를 찾다 보니까 당신을 찾게 됐다. 길 떠나자를 한번 녹음을 해갖고 오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누가 격려해주고 너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은 저번에 곡 하나 써봐라 그러면 솔직히 힘이 빠집니까? 아니요 속인이니까 네. 얼마를 줄 건가? 네. 저 사람이 계약금만큼 주나? 뭐 런닝 개런티인데 진짜 줄 건가? 뭐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기운을 받았는지 뭐 이걸 녹음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 줄까? 이런 개념도 없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들뜬 마음으로. 예.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큰 스님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는 살리지만 뭐 사력을 다해서 녹음해서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격려금을 주셨는데 밝힐 순 없지만 지금 곡 쓰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네. 2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노래가 네. 탄생을 할 수 있었군요. 그래서 솔직히 그 돈 받고 나와서 안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많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등 축제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야, 이 노래 하나 갖고 되겠냐고. 하나 더 만들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열일 제껴놓고 만들겠네요. 근데요. 이게 사람이 웃겨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네. 빠지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을 여섯 글자만 갖고 만들었어요. 오늘은 좋은 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고 마감에 쫓기듯이 네. 곡 마감에 쫓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날 국립극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랑이겠지만 30분 만에 그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녹음을 해서 아주 잘 됐죠. 그때 네. 연등축제가. 그래서 그해 연등축제를 하면서 길 떠나자 오늘은 좋은 날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연등축제 횡 한마당에서 네 번 앵콜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히트했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곡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갖게 되셨냐면 스님들께서 아니면 또 많은 불교 활동가들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야 노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참불가도 다양한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많이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풍경소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좀 힘을 받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을 때가 우리가 풍경소리 3집 정도 만들었을 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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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그냥 만드는 것보다 그 오늘은 좋은 날이 인연이 돼서 네. 그 노래 좀 알려지면서부터 네. 풍경 소리의 동요들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더 뻗치기가 좀 쉬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노래를 좀 더 쉽고 재밌게. 그전에는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노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은 없다고 봐요. 뭐 이 노래는 좋은 노래다. 네. 이 노래는 나쁜 노래다. 이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 니들 시끄럽게 왜 이러냐.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 뭐 졸만 해서 시끄럽게 왜 이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 없죠. 지금은 전혀 없죠. 야, 더 시끄럽게 네. 놀아라. 애들 좀 더 재밌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노래가 저희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더 좀 조심스럽고 더 좀 책임감을 네. 느끼는데 네. 그런 노래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아이들의 노래가 됐을 때 네. 어린이 법회가 더 활성화가 잘 되고 네. 어린 불자님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한 달 후면은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연등축제, 연등회가 열리는데요. 그러면 거기서도 오늘은 좋은 날 들을 수 있겠네요. 많은 불자님들이 연등회 때마다 이종만 작곡가 선생님께서 만든 노래에 맞춰서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축제는 축제다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천년고찰, 산 속에 네. 있는 산에서 어느 날 우리가 템플스테이 찾아가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네.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과 함께 축제다운 그렇죠. 연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을 하고요. 재밌는 춤을 추고 우리가 환희심에 젖어보는 것은 너무 좋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물론 오늘은 좋은 날이 출연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것은 저 개인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요. 일단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한 많은 그 종단, 그리고 종단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축제를 제대로 좀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친구들을 많이 요청도 하시고 또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노래도 네. 만들게 되고 좋은 무대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뿌듯하죠. 네. 사실 뭐 오늘 어차피 제가 자랑하기로 나왔으니까 자랑을 하자면 연등 축제할 때 옛날에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종각까지 걸어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에서 그 법회를 마치고 횡렬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게 작년까지는 네. 맡고 있었던 게 종각에서 회양한 마당이라고 마지막 큰 버라이어티 잔치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주셨어요. 네. 종단에서. 이제 몇 곡을 맡았습니까? 이제 소위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연출을 맞추는 거죠. 연출을 맡으신 거군요. 그럼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뭐 횡렬 맞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멘트도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 노래도 하고 또 결국 그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오셔서 춤추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연구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 나왔던 이런 노래들을 같이 섞어가면서 불자님들하고 시민들 요새는 또 관광객이 그렇게 좋아해요. 요 관광객들이 그렇잖아요. 한밤에 불 꺼놓고 막 도시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많은 걸 준비들 하고들 계신데 네. 역시 멋진 축제라 생각합니다. 네. 네. 준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번 연등회 쓰일 노래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사용될 네. 노래를 좀 미리부터 만드신다고요? 그렇죠. 올해 연등 축제를 하게 되면 작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작년 가을부터 사실 저희가 기획을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노래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그날은 사실 노래에 관한 것은 편해져요. 왜냐 노래를 갑자기 만들 수 없잖아요. 오늘은 좋은 날은 나오게 된 사연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초창기니까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틀을 잡아서 보통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 같은 친구들을 모아서 6개월 전부터 예 기획을 하죠. 그래서 네. 노랫말을 공모를 하고요. 아. 노랫말을 갖고 서로 맞는 작곡가에게 배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겨울에 녹음을 하죠. 아. 네.
그래서 보통 1월, 2월 정도에 음반이 나오고요. 아, 예. 그 선택된 곡을 가지고 연희단이라고 그래서 예. 가령 뭐 한마음 선언이다, 조계사다, 뭐 이렇게 불광사다 이렇게 나눠서 율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왜 등 만들잖아요. 네. 아마 벌써 사찰에서 등 만들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사실 부른 노래들은 1년을 묵은 노래들이에요. 왜 그러냐, 발표하지는 않았고. 왜 그러냐면 네. 2013년도 녹음해서 2014년에 연등축제 써야 되는데 네. 못 썼네요. 아쉽게도 세월호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예. 축제 행사가 예. 취소가 됐다든지 축소가 됐다든지. 예. 그래서 네. 작년에 연등축제는 회양한 마당을 네. 그 세월호 추모 법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작년에는 온 국민의 정서가 그렇고 네.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못 썼고요. 그 만들었던 곡을 다듬어서 올해 그 곡들이 네. 올해 쓰이게 되는 거죠. 새롭게 선보이게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종만 작곡가님께서 만든 연등의 노래에는 박예리 씨나 네. 가수 우순실 씨 등 네. 다양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네. 그런데 그런데 본인도 가수이신데 옛날에도 가수를 하셨고, 근데 왜 직접 노래하지 않고 공이롭이라든지 다른 개관 가수를 쓰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첫 번째는 제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고요. 노래 잘하시는데 네,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저는 노래를 패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만드는 노래, 제가 부르는 노래는 뭐 제 나름대로의 그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 목소리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우랄까요? 탤런트랄까요? 네. 또 어떤 측면을 보면 노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축제에 맞는 노래는 당연히 주인공이 따로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만들고 반주를 만들고 멋있게 만들면 노래를 만들 때 이렇게 봐요. 제가 그냥 박예리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동료고 후배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네. 그러면 국악풍의 노래를 만들어서 네. 연등축제만 신나게 뭐 빰빠바바 빔빠바바 하는데 그거를 제가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그 박예리 씨. 네. 그리고 이제 우순실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등축제에 멋지게 데뷔할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뭐 잃어버린 우산? 네. 네. 우리끼리는 그 친구가 지금 30몇 년째 우산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친구인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그 심정적으로 네. 또 지금은 아주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멀찐 불자예요. 근데 저희들하고는 늘 같이 어떤 공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먼저 어프로치를 했죠. 네. 야, 너 그 노래 너무 좋은데 네. 한번 참불가를 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너무 좋다. 근데 나는 왜 기회를 안 주냐. 네. 그래서 이번에 버시어오라는 멋진 곡으로 네. 연등축제 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올해 예. 연등축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네. 시간 이렇게 작업을 해오셨으니까 네. 좀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해오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앞서도 뿌듯한 얘기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뿌듯했던 순간 한번 얘기해 네. 주시죠. 가장 뿌듯한 거는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제가 먼 발치에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막 동요를 부르고 네. 즐거워할 때 막 율동을 하고 네. 할 때 그것처럼 희열은 없죠. 네.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가령 오늘은 좋은 날이든 뭐 길 떠나자든 뭐 여러 노래들을 연등축제 때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즐길 때 아마 그거는 뭐라도 말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하, 이거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지 하다가도 막 그런 가슴이 한번 돌았으면서 야, 또 하나 뭐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힘을 얻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나도 저런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법담 스님도 이렇게 목소리를 네, 네. 주실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참불가 보급을 위해서 네, 네. 함께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좀 어떤 방법으로 함께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그건 저희는 문이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요새는 인터넷 검색창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저희 좋은 법 풍경 소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또 인터넷 검색창에 보면 저희 뭐 안내가 다 되어 있어요. 네. 뭐 좋은 법 풍경 소리, 또 저희가 매달 하는 부다 콘서트, 네. 거기에
자기의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자기의 데모 테이블 주셔도 좋고 올려주시면 돼요. 참고로 저희 풍경소리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작사가나 작곡가, 가수들 네. 해서 뭐 정확히 명수를 세워보진 않았지만 네. 한 100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물론 그중에는 이제 한두 곡 참여했다가 네. 뭐 연락이 없으신 분, 또 어떤 분은 뭐 몇십 곡을 같이 하신 분도 네. 있고 다양하지만 네. 다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참 아쉬운 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네.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이런 음악이 사실 기독교 음악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독교 음악인지 우리 불자들도 다 아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찬불가를 한국도 모르는 불자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법회의식곡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데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은 글쎄요. 좀 이렇게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래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냐면 노래는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녹음을 해서 음반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음원이라는 건데요. 하여튼 음반이 하나 만들어지면 네. 그러니까 뭐 연극의 3요소 이런 것처럼 뭐 대본 있고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이런 것처럼 네. 음반이 만들어지면 일반 불자님들 아니면 국민들한테 이게 불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위 무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전달자예요. 네. 아, 노래가 나온 줄 알아야 맞습니다. 불자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스님께서 너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어차피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하는 인생을 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가스펠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그쪽 네. 하여튼 이웃 종교. 저는 그 노래에 대해서 박수를 쳐요. 네. 그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노래는 너무 좋다. 이 종교 저 종교 떠나서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너무 좋지 않느냐. 한번 우리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그 노래 부른 가수 아세요? 몰라요. 네. 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웃 종교에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노래라는 것은 지금은 이 전달자에게 가기까지 이 중간에 이 매체가 무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노래는 얼마나 많은 방송에서 나왔고 네. 얼마나 많은 공중파 TV에서 여러 모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정확한 그거에 대한까지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내가 장황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거기에는 반드시 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종교를 떠나서 국민에게 아름다운 노래로 네. 자리매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찬불가도 지금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법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이 뭐 어린이 법회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또는 우리 뭐 신나게 춤추면서 놀 수 있는 찬불가도 네.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찬불가가 있다 알려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항상 보면 이웃 종교를 하면서 뭐 가스펠은 이렇다, 뭐가 이렇다, 뭐 연예인들이 이래요 이러신데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모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죠. 예. 반성도 해가면서 노력도 예. 해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 우리 노래들을 네. 대한민국의 히트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외국의 히트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딱 하나 첫 번째 투자 음반과 듣는 분들의 가운데 전달자 스님들의 적극적인 좀 힘이 필요하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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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런 너무 감사한 얘기인데 우리 불교 텔레비전, 또 불교 방송, 많은 네. 방송 매체에서 좀 힘을 많이 넣어주신다면, 우리의 좋은 노래들이 많이 네. 알려지고, 즐거운 노래들을 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서 2012년 7월부터 부따 콘서트를 네. 매달 열고 계시는데요. 어떤 공연인지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끔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예. 저녁 7시에 예. 조계사에 오시면 예. 역사문화기념관이라는 그 총무 건물 있거든요. 네. 그 지하에서 제가 공연을 해요. 그래서 네. 불교음악 하시는 모든 분을 하자. 네. 그래서 일단 각 사찰의 합창단 네. 뭐 합창단 지휘하시는 선생님들이 훌륭한 성악가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많죠. 뭐 성악가 네. 선생님들 네. 또 이제 가수들 네. 뭐 무용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을 초대를 해서
현재 만 이번 6월이면 만 3년이 되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33인가요? 34인가요? 네. 그 공연이가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매달 공연 준비하시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계속 진행하시는 네.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해보자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아까 뭐 야, 오늘날 자랑 너무 하는데요? 처음에 막 우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 이런 거 있어요. 네.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인데. 네. 좀 즐겁고 재밌게 해야. 그렇죠. 아, 내가 좀 재밌어야 다른 사람도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인상 쓰는 다른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그런 네.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한 번 더 하자면, 제가 이제 무모하게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연은 무료 공연이에요. 네. 언제라도 오십시오. 그리고 출연진에겐 저희가 출연료를 다 드려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네. 충당하십니까? 출연료를 왜 드리냐면, 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희들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는 좋은 친구들이 많아졌는데요. 거기는 다 뭐 성악가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셔요. 아니, 당신들이 어디 가서 출연하면 출연료 받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출연료 안 주면 되겠느냐. 이건 우리의 자존심에 생명력이 안 될 네. 것이다. 왜? 한번 공연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거든요. 훌륭한 분들도 공연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아는 인연에 이런 좋은 무대를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불교음악 시장에. 그러다 보면 뭐 스님께도 찾아가서 티켓 한 10장만 사주세요. 100장만 사주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형국에서 풍경소리가 부타 콘서트를 한다. 매회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무모하게 시작했어요. 예. 그럼 합창단 최소한 30명 오시면 그분들이 리허설 끝나고 저녁은 드셔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무슨 보살님들 이렇게 무대 슬럼 머리 하시잖아요. 네. 그 뭐 미용실 가고 드라이클리닝 한복비는 못 드려도 최소한 공양은 해드리자. 그걸로 출발했죠. 네. 그래서 살림은 힘든데 네. 현재는 계속 가고 있어요. 아~ 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손에 펜을 쥐고 달력을 펼칩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네. 그다 별표까지 치세요. 이제부터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저녁 7시 조계사 옆에 자리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이종만 작곡가님께서 기획하는 부타 콘서트를 합니다. 네. 함께 가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셨죠? 네. 네. 저희가 또 박수 쳐드릴 일이 또 있는데 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바쁘시다는 걸 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매년 찬분가를 만들고 네. 또 매년 부타 콘서트를 열고 네. 또 연등의 회양 한마당의 연출도 하시고 계시고 온갖 어려움들이 처음에 좀 힘들었다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이제, 저는 불교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잘 모른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노래를 만들 때 즐거워해 줬던 분들, 그리고 오늘은 좋은 날을 만들게 계기를 줬던 큰 스님들. 네. 그거에, 개인적으로는 그걸 초발심이라고 보는데요. 그 초심을 놓지 말자. 모두 다 그러지만, 잘한다, 잘한다에, 제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 하니까. 잘하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역시 내가 즐겁고 기쁜 일을 해야 되겠다. 예. 남들이 잘한다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어느덧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법장스님께서 저희 공식 질문을 해주실 예. 시간이 예. 왔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공식 질문입니다. 예. 21세 불어나 부따의 제자들 공식 질문인데요. 이종만 작곡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아, 포교란 즐거움이다. 네. 네. 왜냐하면 절에 가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요. 그렇죠. 절에 가서 네. 스님을 뵙는 것도 네. 법당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네. 또는 지금 여기 같이 많은 분들 계시지만
자기 그 법회를 같이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소위 뭐 도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잘 아시네요. 네, 네. 만나는 분들이 서로 즐겁고 재밌어야지. 네. 거기 가서 뭐 나 여기 앉을 거야 저기 앉을 거야 방석 갖고 싸우고 네. 공양당 가서 뒷담화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교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저 역시도요. 이게 같이 하는 게 즐거워야 절에 네. 가는 것이지. 절에 가서 인상 쓰려면 뭐 하러 가요? 안 그래? 맞습니다. 네. 방송객 여러분들도 즐거워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참 주제넘게 말씀드리자면 네. 즐거움에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많은 즐거움을 주셨거든요. 네. 오늘 21세기 부르나 부대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야죠. 네. 네. 그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지방을 다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화요일 날은 경상북도 봉화, 네. 저희 은사 스님 절인데요. 네. 그 청량사 합창단과 네. 같이 어울리러 합창단 그 지휘를 맡고 있어서 가고, 아, 그래요? 또 목요일 날은 당진 보덕사에 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랑, 이것도 자랑인데요. 뭐, 그 얘기 뭐냐면 그 이렇게 갈 때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이 자꾸만 되면 자꾸만 뒤를 보더라고요. 누구나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꾸만 뒤를 보는데 요새 그렇게 지방을 다니기 시작한 게 벌써 1년, 2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은 제가 젊고 그렇지만 요새 갖고 있는 생각은 뒤돌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막 힘든 일, 불편했던 일, 또 미안했었던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앞을 보고 가자. 네. 네. 즐거운 일로 앞을 보고 가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네. 있습니다. 네. 달력을 보면 국경일이나 24절기 말고도 작은 글씨로 무슨 무슨 이렇게 기념일이나 무슨 무슨 날이 참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4월 달만 해도 장애인의 날, 지구의 날, 과학의 날, 법의 날 등 굉장히 다양한 날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 사실 법담선 개인적으로 찬불가의 날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또는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고 많이 찾아주고 앨범도 좀 사주시고 하셔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찬불가의 대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종만 작곡가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부대 제자들 오늘은 찬불가 작곡가 이종만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개송도 일종의 노래입니다. 네. 스님들께서 하시는 연불도 일종의 이 노래의 멜로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흥겨운 찬불가도 충분히 개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사 안에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즐겨 부를 수 있는 나만의 찬불가 한 곡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수의 아나운서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즐겨 부르는 찬불가를 오늘부터 예.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 부르나 부대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